요점은 구할 수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수선을 내리면 얘가 각각 PQ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PQ고 최고차항 계수가 3이 2차함수 FX의 그래프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3, X 플러스 1 뭐 이렇단 소리. 맞네. 그러면 전개해서 또 적어볼게요. 요거 3배하면 되죠. 3 라지. 라지 미분에서 fx 되었어요니까 라지는 제 적분값이겠네. x의 3승 6x 제곱 F0 값은 정수의 요우니까 C는 정수의 요우 이 말이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이 3차 그래프가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극대랑 극소랑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극대는 플러스 있고 얘가 마이너스 있어야지만 또는 얘가 0이 되는 하고 이거 다 남겨서 C의 범위를 찾아도 되고 그냥 이 자체에서 극대극소 찾아도 되고 아까 이거 넘겨서 하는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형태로 한번 해봅시다. 라지 미분하면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이 되고 스몰이 언제 0 되나요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걸 아니까 라지에서 마이너스 1이랑 5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라지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더하기 15 더하기 C C 더하기 C를 빼니까 8이 되고 그림에서 볼때 얘가 양수여야 되죠. 그 다음에 라지에 5는 125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100, C 마이너스 100 되겠네요. 얘는 음수여야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정수여야 한다 했으니까 양수 부분에서 여기 한번 적읍시다. 마이너스 8 C에서 100이면 1부터 99 양수 부분에서 99개 있고 0에서 1개 있고 음수 부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까지 7개 있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 함수 fx의 개수는 C가 결정이 되면 함수는 결정이 될 테니까 총107개의 라지 fx가 존재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